다들 열심히 보나. 여기서 한 명 나오겠네. 1등이. 어? 야. 아이씨. 아유, 야, 정말 재훈이.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일은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조직의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개발자들을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선 제가 스티브 잡스와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아, 로얄. 에로얄, 로얄. 에이, 크래시 로얄. 야.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뭐가? 야, 정신 차려. 해다 서열은 트로피 손. 저희가 트로피가 높 많잖아요. 몇 개인데? 1200개. 아무리 서열이 트로피 순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서열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건 아니죠? 탁 대표님 몇 개인데요? 나 두 개. 재훈아. 뭐야? 가까운 체육사에 트로피 몇 개까지 할 수 있냐고 알아봐봐. 그건 좀 네가 알아보면 안 되니? 여기서 싸우지 말고 게임 안에서 싸워. 갑니다. 안 봐드릴게요. 나도 안 봐준다? 예. 들어와. 야. 너무 봐줬다. 야, 좀 살살해줄까? 개 빨리 그냥 죽여버려. 가만두지 않겠어? 어? 공격 개시, 전멍 공격이다. 그렇지. 먹어, 먹어. 자, 다 올라가. 그렇지. 여보세요? 예. 네. 잠깐만요. 예. 네. 나갔잖아. 아니야, 지금 왔. 예. 네. 아, 지금 하필이면 이때 전화 와가지고.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화 해가지고. 야, 내가 이겼지? 꼭 저 지면은 전화 온 척한다. 아, 이거 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답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뭘? 댓글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수민이가. 뭐 알아? 수민 누나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가 맞아.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베스트 멤버로 만들어놨는데 누나가 거기다가 막 똥을 싸놓으면 어떡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저래? 그분 왔네, 그분 왔어. 저런 사람 말을 믿으니 돼요? 그분한테. 쟤는 꼭 민망하면 저러고 나가더라. 야, 넌 꼭 질 것 같으면 차 빼러 가고. 아, 누가 내 핸드폰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잡살딱. 헤? 잡살딱. 헤? 그렇게 신나셨어요? 아, 클래시 로얄 로얄돌로 빅뱅을 할 거야. 아니, 불뱅이도 아니고 빅뱅을 섭외한다고요? 아, 언제는 저희 보고 하라면서요. 아니, 우리 할 수 없다는 걸 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인생을 살아? 왜 맨날 대표님은 시켜놓고서 왜 계속 바꿔요? 세상의 흐름대로 강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흘러? 그래서 빅뱅이 한대요? 아니잖아요.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냥. 대표님이 카톡 켜놓고 가신 거 잠깐 봤는데요. 클래시 로얄 측에서 시바에 대한 검색을 했나 봐요. 근데 시바 연관 검색어에 욕이 뜨니까 광고주가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던데요. 빅뱅 안 되면 또 누구? GD? GD가 빅뱅이야. 어, 그러네. GD하고 빅뱅이 다른 그룹인 줄 알았어? 야, 넌 말하지 마,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상민 대표님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물어 뜯어버릴 거야. 다 같이 기도하자. 주님, 돈 좀 주세요. 일단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 아무래도 제 인지도를 활용해서 아이돌을 직접 섭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수인 거 알죠? 아, 그럼 경리. 여기 제 나와바리예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야, 저희도 데리고 가요. 오. 저희는요. 야,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또. 가자. 아, 야. 안녕하세요. 왜? 상기 씨. 왜 못 들어가요? 방문증 끊어오셔야 돼요. 쟤들은요? 저 뒤에 있는 애들 활동 안 하는, 지금 이제 준비하는 애들인데? 방문증 끊어오셔야 돼요. 쟤 영광아, 잠깐 나와봐. 영광아. 저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식이면 나 지금 엠넷. 그래요? 여기가 주로 제가 음악 방송하면은 쓰는 대기실이에요. 아~ 네. 근데 상민 대표님은 어디 계시죠? 야. 빨리 가자. 이건 뭐예요? 목걸이 뭐예요? 뭐? 아, 이건 넌 상관하지 마. 아니 근데 뭐예요? 어? 뭐예요, 그거? 이거
내가 여기 CJ 거의 직원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문 못 열잖아. 디지터. 자. 회원님 대기실이 여기예요. 여기구나. 네. 아 참.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따라오세요. 아... 누구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르르. 어 정연아 반가워. 누구? 아니야. 친한 거 같아. 친해 친해. 친하지. 알아? 그럼. 룰라. 룰라.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친해. 지니어스 재밌게 봤습니다. 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일단은 축하합니다. 박수. 드디어 LTE가 선정한 로얄 왕에 등극하셨습니다. 아, 예, LTE에서 진행을 하는 그렇지.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개런티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아유, 정인아. 이걸 또 우리가 출연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되게 써먹하다. 많이 벌잖아. 그럼. 이런 걸 다 챙기고 챙겨서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지. 아유.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15. 1.5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만 원. 그러면 이제 LTE 소속 이제 시바도 있고 이제 데뷔를 앞둔 친구들이라 그리고 이걸 아무나 시킬 수는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엠넷까지 오는데 사실 수많은 방송사가 날 유혹했거든. 지금 뭐 프로그램 녹화하는데 가면 많잖아 스타들. 네네. 서로 하겠다고 난리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로 왔어 엠카로.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인가봐요. 그래? 예, 조슈포방. 그걸 읽어? 아니요. 농담한 거야? 네. 오늘 다 받아줄게. 본적으로 할 줄 아네. 그럼. 아유, 조용히.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게임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잘한다. 승부욕 있네. 응. 승부욕 있어.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승희야. 지금 한우도 못했어. 정말 아우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하기 또.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굳이 뭐. 이거 네. 지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아니야. 아 질 것 같다. 아니 졌는데? 이미. 졌는데? 와 이... 진짜 잘해. 와... 이렇게 막 하는데도 미쳤다. 지금 이거 각... 게임 신 아니에요? 미쳤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각도 봤어? 지금 손가락 각도? 툭툭툭툭 밀어낼 때 각도? 각이 살아있잖아요. 아 이거는 완패 완패. 와. 너 진짜 잘, 너 완패를 진짜 멋있게 하는구나. 어? 너 봐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되 망했잖아. 망해서 빚이 많아도 빚도 자산이라고 그러거든. 너가 지금 실패한 것도 자산이고 그게 너의 멋인 거야. 넌 지금 굉장히 잘했어. 난 너한테 박수를 보내. 허언증 아니에요? 근데 고소당해서 지옥 살면 어떡해요? 월급도 못 받고. 로얄 왕이에요. 이게 진정한 로얄 왕이야. 아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로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수민 잘하는 거야. 못해. 아주 잘하는 거야. 못해. 아니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야.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는 아니다. 자 로얄 왕 축하해. 자 가자고. 자 그럼 이제 LTE에서 만나. 야 이런 야 정말 대단한 로얄 왕이네. 정말 대단하네. 저기요. 뭐야? 난 가수인데? 게이머가 아닌데? 홍진호 씨나 찾아가시죠, 그 다음.